오늘 긴급 현안 질의 요청을 하면서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렇게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또 위원장께서 옆방에 계시면서 회의장에 오시지 않는 것은 이건 명백한 의사 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 하시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회법 제50조에 의해서 교섭단체의 간사님께서 지금 위원장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계십니다. 국회법 50조 또 52조의 근거에서 열고 있는 지금 이 회의는 합법적인 회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석 전문위원이 직무상 의사 진행을 보좌하셔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사를 이 자리에 참석치 않도록 속기사가 속기를 하지 않도록 준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행동강령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한 것으로 저는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의 제대로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소통을 해주길 바랍니다.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국민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당신들의 의견을 보여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하면서 저희를 이 자리에 앉히신 분들이 국민들이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일 또다시 우리가 이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요. 또한 상식적이고 양심이 있다면 저희와 소통하기 위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여당의 위원님들도 함께 나오셔서 현안 질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이번 국회를 시작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습니다. 그 일하는 국회가 야당을 배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자기들만의 독식법, 독주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만 해당되는 건지 이 검언유착, 권언유착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때는 일하는 국회가 해당되지 않는 건지 참으로 이 이중자 때 참담함을 느낍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행태에 대해서 내 편과 남의 편을 갈라치게 하고 이중작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2의 조응천 의원, 제3의 조응천 의원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여야가 진영 논리로 내로남불의 그런 논리로 맞설 것이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상식의 정치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은 힘의 논리로 지금까지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내부의 양심을 듣고 내부 양심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이 국회를 정상화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 또 무슨 박강원 가방위 위원장은 정말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비호 이 자체로서 오늘 가방위 전체 회의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 가방위 위원들은 국회법 52조에 의해서 제적 4분의 1 요구로 해서 정상적으로
가방이 전체 회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입니다. 한상혁 방송위원장은 근원유착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행동에 의해서 오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 방송법, 또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형법, 또 국가공무원법 사안이 정말 중대하고 심대합니다. 그럼에도 박강원 위원장은 단순히 금경의 변호사의 기억 오류에 의한 소동이라고 사태 수습을 좀 도왔습니다. 현재 지금 박강원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비호가 아니라 한 위원장이 방송 개입을 통한 것이 권언유착에 이었던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국회 소감산인회가 검증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을 기피하고 회피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강원 위원장의 말씀처럼 그 한 위원장이 단순 소동이고 해프닝이라면 민주당이 오히려 자리를 스스로 마련해서 한상혁 위원장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한상혁 위원장도 떳떳하다면 왜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겁니까? 국회든 검찰이든 출석해서 당당하게 소명을 밝히는 것이 공무원의 소명입니다. 이런 마당에 야당이 장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장을 걷어 차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위원장이 스스로 밝히지 못할 사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통합당 가방위 위원들은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인식돼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또 국민의 여론에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저희들도 한쪽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저희 위원회의 요구로 방통위원장과 KBS 사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가방위 행정실 또한 출석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오늘 진행하지 못한 긴급 현안 질의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전체 회의를 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9일 오후 2시 30분에 전체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